예, 오랜만에 와서 말씀 인사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조수진 최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취임식에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과 감사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오색채운이라고 불린다고 하던데요. 구름 위에 예쁜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아마도 국민들께서도 그 장면을 지켜보시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역사상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던데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 후보 시절에 당선 감사 인사를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전국을 돌며 지켰고 모든 현장에서 제가 대변인으로서 목격한 바로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주셨다. 저는 여러분의 일꾼이다. 앞으로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민들께 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무지개는 그 성경에 보면요, 약속의 증표로 표시가 됩니다. 저희는 어제 대통령의 취임식과 이 무지개 그리고 국민들의 그 기대에 찬 눈빛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 힘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크게 승리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라는 사명감에 더 부풀었습니다. 이제 저희 국민의힘은 다시 국민들 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골목골목에서 여러분들의 말씀 귀담아 듣고 그동안 무엇이 힘드시고 무엇이 아프셨는지 그리고 어떤 대한민국을 새로이 건설했으면 좋겠는지 그 말씀 차곡차곡 담아서 여러분 6월 1일 이후에 더 힘차게 여러분 역동하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힘 모든 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희와 함께 뛰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